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원전 복합화력발전소 기자재 공급 본격화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키워드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 이쪽 섹터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죠.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인지, 이게 앞으로의 지속성, 상승 지속성을 좀 탄력을 줄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사우디의 이 타이바와 카심의 복합화력발전소를 2027년까지 네. 건설을 하고 있는데 1800메가와트급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일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이런 원전이나 아니면 발전소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최근 또 실적이 전년부터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전 그런 관련 쪽도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기 요금이 이제 많이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서 22개 주요국들이 모여서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뜻도 현재 모은 상황이고 지난 12일 에너지 정보 문화재단에 따르면 현재 이제 한번 20개국 주요 20개국의 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데 국민 2만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이 원전에 대한 지지율이 46% 그리고 반대 비율이 28% 한국은 찬성이 45% 반대가 28%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가 흘러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반대 비율보다 지지 비율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탈원전 정책에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뭐 스웨덴이 이 탈원전 정책을 폐지를 하였고 일본도 원전 건설을 늘리는 정책으로 지금 서서히 태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원전 관련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R&D를 추진을 하고 원전도 다시금 꼭 건설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런 복합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이제 원전 관련 쪽에서 수주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수주 소식, 사우디 쪽에서 있었던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겠죠? 원전 관련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이제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BHI입니다. 네. 지난번 원전 관련 키워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BHI를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좀 급등력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BHI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배열 회수 보일러 또는 보조 설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뭐 복합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전 쪽에서도 들어가는 그런 장비이죠. 이 배열 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스 터빈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회수해서 이 스팀 터빈을 가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복합화력발전소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배열 회수 보일러를 600메가와트급 6기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사항으로 보면은 대략 한 2천억 원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탄력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최근 대우건설과도 이 475억 원 규모의 550메가와트급 이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지속적인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올해 본격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보조기기 발주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전년 대비 올해가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더욱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BH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800억 정도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는 한 66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다른 이
원자력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서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원래 오늘 급등력만 나오지 않았으면 딱 좋았는데 이미 이제 급등력이 나왔다 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9,000원대부터 8,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저번처럼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10,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이슈가 붙어서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한 14,000원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BHI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작년부터 긴 호흡으로 보면 어쨌든 부침은 있었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BHI, 원전 관련 이야기 나오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이죠.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산그룹 계열사로 이 산업의 기초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죠. 뭐 주조나 단조로부터 이 원자력 화력 발전의 핵심 설비나 또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환경 설비, 연료 전지 등 이 신재생 관련 기자재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설비 제작 업체인데, 네. 특히 이제 이 원자로 용기 제작에 가능한 단조 설비를 가진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하나이고, 또 이번에 이 사우디의 이 복합화력발전소에 65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 발전기를 각각 1기씩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 금액은 한 1,500억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어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6,300원 이하로 한 15,9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는 한 17,500원, 2차적으로는 18,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원전 이야기 나오면 꼭 나오는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정말 많으신 종목 중에 하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원전 관련 종목 좀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어떤 것 좀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원전 관련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은 그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원전 관련주로 포함된 게 오히려 좀 악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번에 그 사실 사우디발 수주를 보면 중동 쪽에 전력이 부족한 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합화력발전소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용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주업은 지금 현재 가스 터빈을 주로 이제 그 발전할 때 쓰는 네네. 터빈을 주로 많이 만들고 그게 이제 사실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디 쪽에서 이제 중동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오늘 네. 시장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발전 관련된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다시 부각되는 거는 저는 원전보다는 전체적인 전력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발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원전일 텐데 네. 주로 이제 제3세계라든지 좀 동구권에서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많이 있겠죠. 선진국 쪽은 여전히 좀 약간 발을 좀 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해수 담수화라든지 발전 터빈 이런 관련된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서도 사실은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발전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뭐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가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나 발전 쪽으로의 비중을 조금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할지 잘 판단하시고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이렇게 시장 정리하면서 종목들까지 챙겨봤는데요. 오늘 두 분 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